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이솝우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시골쥐와 도시쥐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쥐가 시골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시골쥐는 아껴준 고구마와 옥수수를 내어주었어요.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사니? 나와 함께 도시로 올라가자. 시골쥐는 도시쥐를 따라 도시로 왔어요. 차도 많고 사람도 너무나 많았어요. 시골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요. 도시쥐는 시골쥐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어요.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괜찮아. 많이 먹어주라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요놈의 생쥐들이 주쥐는 헐레벌떡 도망쳤어요. 그래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니 좋지? 시골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시골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더 좋아. 시골쥐는 다시 내려가 다시 편안한 생활을 하며 살았답니다. 옥수수랑 고구마도 맛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옥수수랑 고구마도 맛있는데. 근데 진짜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는 쥐가 이만한다면 쥐가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옥수수는 이만하니까 쥐보다 더큰 건데 어떻게 저렇게 작게 날수 있을까요? 이소부하니까 그렇겠죠. 그쵸? 이소부하가 아니면 못하죠. 어디였지? 제가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요. 개와 닭이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개와 닭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어둑한 밤이 되자 개는 어느 나무 아래서 구멍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닭은 나뭇가지에서 자기로 했어요. 개와 닭이 쿨쿨 자고 있을 때였어요. 욕심 많은 여우가 그 옆을 지나갔어요. 오호라! 나무 위에 닭이 있잖아. 마침 배가 고팠는데 살살 꿰어 잡아먹어야지. 엉큼한 여우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우리 집에 엄청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 나랑 우리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하지만 닭은 이미 여우의 속셈을 눈치챘어요. 흥, 내가 속일 줄 알고? 꼭꼭꼭꼭꼭꼭 그렇다면 나무 아래에 있는 내 친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흥, 내가 속일 줄 알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겠죠? 뭐? 나무 아래에 친구가 있다고? 여우는 친구부터 잡아먹을 생각으로 나무 밑동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으르렁 멍멍 구멍 안에 있던 개가 여우의 코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여우는 걸음 안아 살려라 하고 도망갔답니다. 네, 오늘은 개와 닭하고 개와 닭하고 시골집 도시지라는 이야기예요. 개와 닭 시골집 도시지.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